놓고 적적하던 때 보리를 만나 함께한 시간이 벌써 7년. 운전도 하나 봐요, 운전. 말썽쟁이에 사고 뭉치어도 아주머니 눈엔 그저 귀엽기만한 막내 아들이라고. 식사를 마친 보리.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며 뭔가 손짓을 보내오는데. 손을 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방으로 가자고요. 아하, 이젠 자고 싶다는 보리만의 신호. 잠시 묶어놓았던 줄을 풀어주자. 아주머니 손을 잡아 끌고는 자기가 앞장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는 거예요? 네. 여긴 뭐예요? 여기 보리 방이에요. 여기가요? 네. 2층. 와. 이제 코자. 코자. 올라가. 엄마 불 끈다. 코자자. 불이 꺼지자 주섬주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곧 따뜻한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겠죠. 야, 사람이야 사람. 다음 날 아주머니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는데. 엄마 금방 올게. 가만 있어. 엄마 깎아서 올게. 응, 깎아서 올게. 아하, 볼 일이 있어 보리를 두고 시내에 다녀와야 한다는 아주머니. 보리 혼자서도 괜찮을까? 그 순간 아니나 다를까, 오호, 능숙한 솜씨로 다용도실 문을 연 보리. 말릴 사람 하나 없는 집안. 야, 이거 걱정이 앞선다. 이번 목표는 창문? 아이고, 창문 위로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는데. 아하, 또다시 말썽이 시작된 걸까. 그런데 가만히 창문 앞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만 있다. 이 방 저 방 옮겨다니며 창문이란 창문엔 모두 올라가 창밖을 바라보는 보리. 엄마 기다리는 거야? 엄마를 기다리는 걸까? 내내 창밖 넘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급기야 창문까지 열고 또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외출 나갔던 아주머니가 돌아오자 아이쿠 아이쿠 벗은 발로 뛰쳐나간다. 보리야, 엄마 왔다. 보리야. 그토록 기다렸건 엄마건만 혼자 뭐했어? 막상 만나니 어어 물어버리는 녀석. 화났어? 왜 그래요? 혼자 놓고 갔다고요? 심술 났어. 물었어요? 엄마가 불러도 획하니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삐친 거예요. 새침대기 나갔다 오니까요. 여기 입 여기 주에다가 새빨갛게 이렇게 발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칠해주는 줄 알고. 아주머니가 일을 보러 나갈 때 빈집에서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했다는 보리. 게다가 요즘 유독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엄마가 왔는데도 또 거울을 들어서 제 얼굴을 많이 들여다본다. 그냥 측은하고요. 혼자 있잖아요. 밖에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크면서 자꾸 가슴이 아파요. 늘 보리와 함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아주머니는 안타깝기만 하다. 친구. 대체 보리는 거울 속에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원숭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자아의식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 심리적으로라도 사실 외로울 때 거울을 자꾸 보고 거울 속의 자아를 인식하기도 하고. 키우시는 분한테 그 애정 부족이 있는 애처럼 훨씬 더 이렇게 막 매달리거나 하는 행동도 사실은 이제 외로움 때문에 보이는 행동의 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보리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아주머니. 손수 보리의 털을 깎아주는데 어느 한 곳 아주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얌전히 있네요. 보리도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는데. 헤어스타일 좋아요. 좋나 봐요 보리도. 털 깎아주는 거. 가만히 있죠. 네. 즐기는 자기가 거. 예뻐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멋있어진다는 거. 엄마의 사랑으로 보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길 바라는데. 며칠 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보리 친구 좀 만들어 주려고요. 친구? 네.